안녕하세요. 영상 녹화하는 거야? 갑니다, 갑니다. 어디로? 남산으로 고고고. 약간 시속해가지고 빼세요. 멋있게 합니다. 멋있게 아니에요?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신 것 같은데요. 네?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자세히. 아이고. 코트 15개. 허리만 미안해. 아, 이렇게 급하셨구나, 조금 다. 벌써 힘들어요. 벌써 힘들어요. 아, 뛴 지 몇 번 되었죠? 네, 지금 한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. 5분도 안 돼가지고. 네, 벌써 힘들어요. 네. 5분은 무슨 1분도 안 됐습니다. 타니까 어떻게 해볼만 하세요? 네. 아, 그냥 욕심이 계속 생기네요. 처음에는 그냥 좀 힘들었는데 귀찮고 그랬는데 지금은 욕심이 생겨요. 네. 지금 몇 킬로 정도까지 더 남았나요? 지금 현재 다 벗으면 85킬로 나오거든요. 네. 10킬로만 더 빼려고. 네. 알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아, 운동한 지 얼마나 됐어요? 운동한 지 지금 딱 한 달 됐어요. 네. 다이어트 하니까 어때요? 다이어트 하니까 너무 가벼워지는데요. 조금 더 욕심내서 진짜 말 그대로 몸짱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네. 주말에 비도 오는데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네. 할 수 있을까요? 할 수 있겠죠. 할 수 있다!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운동하러 오셨죠? 아, 그 언제 뛰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. 네. 네. 지금 그 출산 몇 개월째죠? 지금 출산 7개월 다 되고 있어요. 네. 감량하시고? 아니, 힘든 건 없었는데 이렇게 먹을 거를 밤에 신랑이 맨날 야식을 먹어가지고 네. 먹을 거 참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네. 네. 신랑이 미우시겠네. 네, 그 도움이 안 되는. 네. 4kg 정도 더 감량하면 될 것 같은데요. 네. 오늘 이렇게 하량한 의원 식구들과 함께 한다면 4kg 정도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훨씬 운동하니까 훨씬 상쾌하시죠? 네, 상쾌해요.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. 어떻게? 이렇게! 그리고 해독할 때 많이 힘드셨어요? 해독할 때 저는 그다지 힘들진 않았는데요. 네. 평소에 처음 했는데 진짜 몸이 좀 깨끗해지는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파이팅 한번 하세요. 화랑한 이원, 우리 다이어트 화이팅! 파이팅은 언제부터예요? 얼마 만이세요? 1년 넘은 것 같습니다. 1년 만에? 아, 지금 한 달 되셨는데 몇 킬로 감량하셨죠? 10킬로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. 네. 앞으로 더 감량 목표가? 20킬로 감량하고 있습니다. 네, 화이팅! 화이팅! 네, 안녕하세요. 일단 저는 원래 운동을 되게 안 하고 언제나 불규칙적인 생활을 해오다가 요즘 들어 이 하랑한 의원과 함께 그리고 식구들 하랑한 의원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돼서 규칙적인 생활과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. 그리고 제 몸무게의 변화는 어느덧 거의 11kg 이상이 이렇게 빠져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일단 되게 자랑스럽고 감사드리고 뭔가 새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. 예전의 모습을 다시 되찾고 자신감이 일단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되게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되게 뭐 피폐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삶이 좀 많이 밝아지고 좋아진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하는 것에 대한 거에 대한 충족감은 정말 120% 이상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앞으로 감량 목표가요? 앞으로의 감량 목표는 75kg입니다. 그럼 지금 몇 킬로 남은 거죠? 이제 11kg? 10kg에서 11kg 남았죠? 75kg가 된 서재경의 모습 기대하십시오. 화이팅! 화이팅! 네,